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5단노트 준비하시고, 이제 필히 만점 도전인 그 중학교 수업 풀어보니까 연습장에 풀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습관이 안 되는데, 확실히 풀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연습장 푸셔야 됩니다. 자, 127번. 6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1부터 59까지는 그죠? 자연수 K의 약수의 개수가 4일 때, 자, 약수의 개수가 4라. 4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1 곱하기 4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2 곱하기 2의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형태는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이와 같은 모습이 되려면, 이렇게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물론 A 소수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때는 A 곱하기 B하고 요렇게 요런 형태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A, B는 소수가 됩니다. 서로 다른 해야 됐다, 또. 서로 다른.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그래서 A의 이러한 형태의 문제 합시다. A 소수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때는 지금 제일 작은 거 먼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가 4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m이 왔을 때, 자, m이 왔다 칠게요. 이제 중등부니까 이제 0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m. 이때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약속이 이게 4가 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M은 3이 되죠. 그럼 이런 형태, 1에서 59까지 되는 거는 보게 되면은 2의 3제곱. 2의 3제곱은 옆에 적어가면서 합시다. 2의 3제곱은 8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3제곱은 27이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4의 3제곱을 하는 순간 이거는 64잖아요. 안되잖아요. 50부터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부적합 됩니다. 이제부터 쭉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A 곱하기 B가 있는데 여기가 MN 돼 있고, 자, 여기 A, B는 서로 다른 소수. 자,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자, 요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4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런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2 곱하기 2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므로 M 플러스 1이 있고, M 플러스 1인데, 2하고 2, 딱 1이 되네. 1이 되면 n이 있는데, m은 1이 되면 되고, 그죠? n은 1이 되면 되네. 여기밖에 없죠. 그러므로, 형태는 1이 되죠. a 곱하기 b 형태.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소수의 곱, a를 2를 먼저 제일 생각하는 거예요. 2 곱하기, 그다음 b는 3,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 2 곱하기 또 소수면 있죠. 5 하면 되죠. 또2 곱하기 7 하면 되고, 그럼 2 곱하기 11, 2 곱하기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34. 자, 2 곱하기 19, 아직 이거 38이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0, 21, 20, 23. 2 곱하기 23. 요거 46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4, 25, 26, 27, 28, 29 하면 58, 2 곱하기 29, 이거 해도 58, 이것도 되네. 그죠? 되죠? 이제 안 되겠죠? 2 곱하기 31 하면 62,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되죠. 자, 됐으면 이제 3 해봅시다. 3 곱하기 5, 3, 5, 15.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7, 되죠. 3, 7, 21. 3 곱하기 11.
3 곱하기 13, 밑에 제가 그렇게 되십니다. 저기다 3 곱하기 17 되죠? 51이니까. 3 곱하기 19 하면은 이게 39, 27, 57. 3 곱하기 19 됩니다. 그죠? 이제, 3 곱하기 23을 하게 되면은 69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5. 5 곱하기 하면은 자, 3 곱하기 5. 5 곱하기 7 해야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다. 5 곱하기 7. 5, 7, 35. 5 곱하기 11. 55. 5 곱하기 13은 65니까 안 되죠. 자, 5 곱하기 11까지 되는 거죠. 자, 개수. 1 개, 2 개, 3 개, 4 개, 5, 6, 7, 8, 9 개. 1 개, 2 개, 3 개, 4 개. 4 개죠. 여기 또 있지. 5개, 6개. 그 다음에 1개, 2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17개. 총 개수는 이때 2개하고 17이니까 17 더하기 2는 19. 3번이 됩니다. 128번. 세 자리 자연수 320뭐네요? 4의 배수이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할 때. 자,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죠? 4의 배수. 항상, 끝에 두 자리. 예를 들면은, 뭐, 숫자가 1이 돼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은, 요두 자리. 이두 자리, 요게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됩니다. 즉, 21, 28, 뭐, 이런 게 있다. 28은 4의 배수 맞죠? 그럼 4의 배수 되는 거예요. 뭐, 3, 1, 5, 7, 9, 0, 0 이렇게 됐다. 자, 이런 경우는 0, 0이죠. 이거는 100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만은. 4의 배수 맞죠? 이게 4의 배수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죠?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죠. 즉, 1, 2, 3, 1, 2, 3, 이렇게, 1은 123,123이 되어 봅시다. 자, 각자 숫자 더 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12, 3의 배수죠. 그럼 이거 3의 배수입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3, 2, 네모에서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것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이것이 4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 처음부터 0부터 그죠? 9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0 하면 되겠죠? 20이니까 4의 배수가 되잖아요. 또뭐 됩니까? 1안 되죠? 2, 3, 4 하면은 24니까 되잖아요. 4, 그 다음에 5, 25, 26, 27, 28 되죠. 29, 3, 29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죠?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럼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1번 321일 때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320 같은 경우에는 20, 2, 1은 2, 2, 6, 22 2, 80, 2, 40, 2, 20, 2, 10, 2, 5,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되죠? 지금 다 홀수 제곱이니까, 그죠? 지수가 안 됩니다. 2번 324. 자, 이거 이렇게 볼까? 요거 4의 배수인 거 어차피 4 곱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더 빠르네. 맞죠? 4, 48, 32, 4, 4, 1은 4, 48, 30, 이게 맞잖아요. 요거 2의 제곱이고, 요거 3의 4제곱이잖아요. 되잖아요. 짝수, 그죠? 2하고 4니까. 이거 되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일단 4 됩니다, 그죠? 4 합격.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야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수학은 328이 있어요. 또4 곱하기 4830, 428. 4 곱하기, 요거는 82는 2 곱하기 4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의 3제곱 되죠. 2의 3제곱 곱하기 41.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안 되죠, 그죠? 이것도 부족함. 이게 맞습니다.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4가 됩니다. 129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죠. 가보면은 100 이상 130 이하인 수이다 이랬죠. 자, n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는 7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이란 말은 n이 예를 들면 뭐 2의 뭐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곱하기 7 이런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뭐 5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11이나 그런 거겠죠. 이게 제일 커야 되니까. 이런 걸로 만약에 얘를 구성되어 있다 치면은 이 수는 무조건 뭡니까? 7의 배수가 되겠죠. 그 뜻이네, 그죠? 7의 배수 중에서 찾으면 되네. 그럼 7의 배수, 7 곱하기 10 하면은 70이고, 7 곱하기 12 하면은 84, 7 곱하기 13 하면 73, 21, 9. 7 곱하기 14딱 하는 순간 74, 28. 이것도 9네. 7 곱하기 15까지 해야 되네, 그죠? 75, 35, 105. 되네. 105가 딱 105가 7의 배수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7을 계속할 거니까 어차피 105로 갈 거잖아요, 그죠? 105에서, 그죠? 그러면은 7의 배수는 105. 그 다음에 16을 하게 되면은 112가 될 거고, 어차피 7을 계속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9, 이제 간편하게 가잖아요. 이게 그냥 얘를 보여주려고 제가 찾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머릿속에서 사실은 요거를 계산해야 되죠.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계속 하면서, 아, 머릿속에서 이거 7 곱하기 15 하니까 105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자, 7 더하면 126. 이제 끝났죠? 그 다음 133 되니까. 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소인수 중 가장 큰 수가 7이었잖아요. 105부터 해봅시다. 105는 7 곱하기 7인 7, 7로 35, 그 다음에 7 곱하기 3 곱하기 5 되죠. 제일 크죠? 됐습니다. 이거 됩니다. 112. 7 곱하기 16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7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7 되죠. 그 다음에 119는 7 곱하기 17. 자, 이때는 이게 크잖아요. 안 되죠. 17이라는 소수가, 소인수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126은 7 곱하기 18이 되겠죠. 자,는 7 곱하기 18은 9, 2, 18.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7이 제일 크죠. 요거 맞습니다.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3개가 되죠. 130번.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할 때 2가 곱해진 개수를 an, 3이 곱해진 개수를 bn이라 하자. 자, 예를 들어, 자, 중고등부, 고등부 특히 모의고사 이런 거 다시 보실 건데, 먼 훗날에 예를 들어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전에 했을 때 a 12 됐으니까 뭘 해놨죠? 2가 곱해진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2가 몇번 곱해졌습니까? 두번 곱해졌죠. 2. 지수를 물어본 거죠. 자, b 12 같은 경우에는 3이 곱해진 개수죠. 3은 한번 곱해졌잖아요. 그래서 1 됩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는 그러면 2가 곱해진 개수, 요거는 3이 곱해진 개수, 이렇게 물어본 거네. 360을 이제 소인수 분해합시다. 6 곱하기 60이 되고,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 되죠. 그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2에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이 되죠. 126. 126은 2 곱하기 1,6,22, 2,3,6, 2 곱하기 7 곱하기 7,9, 63, 2 곱하기 9가 3의 제곱이고 곱하기 7이 되죠. 그럼 A, 360은 2가 몇번 곱해졌습니까? 3번 곱해졌죠.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B, 126은 3이 몇번 곱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두번 곱해졌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하기를 하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131번.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까지 곱했는데 이걸 소인수분해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곱하기 10을 딱 적어놓고,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하고 6 이런 거 있죠? 합성수. 자, 이런 걸다 고쳐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6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6. 요거 6 곱하기 3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8은 2에 3제곱으로 적는 게 낫고, 9는 3의 제곱. 자, 적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열하면서 쫙 이렇게 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눈에. 자, 이렇게 됐죠? 이거잖아요. 그럼 곱이니까. 자, 이름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서 일곱, 여덟 개네. 2에 8제곱 되죠. 3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3에 4제곱이 되고, 그 다음 5, 여기 하나, 두 개, 곱하기 5에 제곱 되고, 그 다음에 7 하나 딱 있잖아요.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는 8이죠. y는 4, z는 2가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8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14가 됩니다. 132번. 16 곱하기 a는 45 곱하기 b는 c제곱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시오 했죠. 일단 12 곱하기 a는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가 될 거는 45는 9, 5, 45. 5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b가 되는데 이것이 또 c의 제곱이 되네. 이 c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거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뭐 같고 같아야 되니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고 5도 있어야 되네. 가장 작은 거니까 이제 요 정도 되었고 만족하는 거 있다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 됩니까? 일단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되어 버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어서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요건 될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는 3하고 5의 제곱이겠네. 3 곱해 5의 제곱해야 같아지는 거겠죠. 맞죠? 제곱이 되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B는 5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진 게 2의 제곱이네. 이렇게만 있어주면 돼요. 그죠? 뭐, 그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알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수는 구해야 될지, 요거 3 곱하기 25니까 75. 요거는 4, 5, 20. 자, 이거는 는 하면은 30의 제곱이 되죠. 그럼 C에 해당되는 게 30이죠. 30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75 빼기 B 마이너스 C 되면은 50을 빼니까
25가 됩니다. 133번. 540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750에 가장 가까운 A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540은 10 곱하기 54가 되고, 10은 2 곱하기 5, 6 곱하기 9는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A를 곱한다 이랬는데, 곱하여 어떤 자연수 되게 하려고 한다 할 때 가장 가까운 수 A를 구해서 일단은 무조건 뭐를 일단 곱해야 됩니까? 일단은 3하고 5를 무조건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수를 또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 어떤 수는 지금 모르잖아.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5 곱하기 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쭉 가죠. 자, 750에 가장 가까운 수 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A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A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750이 있고, A가 이거보다 조금 작은 A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조금 큰 A가 있을 수 있죠. 이 거리가, 이그 간격이 작은 거를 골라야 되나요? 이둘 간격이 작은 쪽이 답이겠네요. 맞잖아요. 작은 쪽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봅시다. 일단 750. 일단 15는 무조건 곱해지니까 이 꼴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4의 제곱 쭉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15는 곱해져야 되니까 일단 750을 15로 나누게 되면은 515, 520, 3. 자, 15로 나누게 되면 50이 됩니다. 그죠? 50.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가 50에 가까우면 되는 거네요. 그죠? 어떤 제곱수가. 그죠? 쭉 갖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봅시다. 그럼 7의 제곱하면은 15 곱하기 49잖아. 95, 45, 4 올라가고, 919, 13, 45, 20, 34, 6. 735가 됩니다. 자, 이것이 735, 750 근접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봐야지. 3 곱하기 5 곱하기 8제곱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15 곱하기 8, 8이 64잖아. 4, 5, 20, 4, 1, 4, 6, 6, 5, 30, 3 올라가고 6, 6, 9. 그죠? 960이 되죠. 됐죠? 960원. 자, 735하고 960하고 그죠? 750에 가까운 수가 735죠. 그죠? 그러므로 A는 735가 됩니다. 자, 만점 도전. 최초로 이게 만점 도전에 도전은 해갖고 중1 공부하는데, 자, 마지막 부분이네. 마지막 문제네. 그죠? 첫 부분에. 자,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nx라 할때 약수 개수입니다. n120, nk128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약수의 개수를 곱했는데 128이 됐어요. 일단 1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120은 10 곱하기 12.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대조 12는, 그러면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약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6이 되죠. 자, 16이니까 이게 이제 16 곱하기 n, k는 128이 되고, 양변을 16으로 나누면은 16, 128, 4416, 4312, 428는 8이 되죠. K의 약수의 개수가 8개란 소리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앞부분에 문제를 많이 습득했죠. K가 자, 8개 되는 형태는 K는 약수에서 8개 되는 형태는 가장 간단한 거는 A에 이렇게 됐을 때는 7제곱 이렇게 됐을 때죠. A는 물론 소수입니다. 자, 이 형태가 됐을 때 8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될수 있는 거는 2의 7제곱 뭐 3의 7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K는 그죠? K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서는. 맞죠? 그럼 이때의 K는 값은 2의 7제곱은 128이죠. 맞죠?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지. A 곱하기 B. 그죠? 여기에 뭐 M, N이라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A, B는 서로 다른 소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됐을 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형태가 됐을 때는 8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 되죠? 6 곱하기 4,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8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뭐2 곱하기 4 형태로 이제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2 곱하기 4가 있고,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m이 이때 1 되고 n은 3이 되죠. 자, 이때는 3 되고 이때는 1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a 우리 제일 작은 거 수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요 밑, 이걸 사실 구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꿔치기 해도 되죠. 이렇게 3의 1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또뭐 끝났잖아요. 그죠? 됐죠? 이걸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요거 2의 3제곱 곱해 3의 1제곱이 어차피 요거잖아. 그죠? 기억이 나죠? 앞부분에 했을 때 요걸 사실 해도 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습관상 이렇게 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죠? 요렇게 구했다면,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만 생각했다면, 어떤 문제든 하나만 생각해 본 적도 많죠, 그죠?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요렇게, 그죠? 2, 3, 2, 3. 요렇게 하는 게좀 편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위에 이제 수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보다 점점 커질 거잖아. 그러면은, 요,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은 2 곱하기 27이니까 54가 되죠. 자, 요거는 8, 3, 24 되죠. 자, 나머지 이제 이걸 계속 대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3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니까 빼고, 이제 제일 작은 게 누굽니까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잖아. 이건 54고, 이건 24니까, 자, 요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K는 24. 이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일 때입니다. 지금 나왔죠? 이제 요거 하나 나왔고, 1 하나 나왔는데, 128보다는 이게 작죠? 그죠? 작잖아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8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8이라는 거는 앞부분에 우리 때까지 이런 유형에 푸는 것과 다르게 세 가지 경우를 잠깐 예를 든게 있죠. 이게 가능하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그러므로 이거는 K는 A에 M 곱하기 B에 N 곱하기 C에 L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A, B, C는 서로 다른
초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죠.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l 플러스 1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m은 1이고 n은 1이고 l은 1 되잖아요. 그죠? 요거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제일 작은 거는 이렇게 되죠. 2의 1제곱이고 하나만 생각해. 그 다음에 2 다음에 3의 1제곱 있고 5의 1제곱 있잖아요. 자, 요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작은 수. 그죠? 자, 이거는 30이 되죠. 자, k가 30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아까 여기 어디였죠? 24. 이게 되죠. 30. 이게 제일 작죠. 그래서 답이 24가 됩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최고 난이도죠. 뭐, 별표 4개. 하나, 둘, 셋, 4개. 자, 수고하셨습니다.